자, KB금융입니다. KB금융의 20거래일 고점, 그러니까 최근의 고점이죠, 사실상은. 최근의 고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52주 고가를 넘길 수 있을 것이냐, 그 기준인데. 자, 일단은 그, 미국의 금리 동향부터 이제 놓고 보시면,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은 그, 미국 쪽의 금리 동향 부분, 오늘 가지고 나갈 거니까, 금리 기준을 좀 잘라서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서 investing.com에 더보기에서 중앙은행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금리를 보시면은 이제 미국 쪽의 기준이죠. FED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2000년대 이후에 금리를 이제 올린 기준점을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요 기준이 돼요. 2003년부터 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2004년 지수입니다. 2004년부터 잘 보이게 이렇게 땡겨놓을까요? 인베스팅닷컴 저 땜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금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들어올리는데 저게 이제 매번 FOMC 회의를 할 때마다 0.25% 포인트 그러니까 25bp씩 올린 거예요. 1% 금리에서부터 5.25까지 올린 겁니다. 5.25까지. 그렇게 해서 최고 금리가 이제 2006년 6월 달에 마지막 올립니다. 그래서 5.25까지 딱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매번 25bp씩 그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그래 이제 2004년 그 6월 이후에 9년 6개월 만에 2015년 12월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는 시점으로 기준을 잡으면 2004년 6월이니까 1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겁니다. 근데 이때는 보시면은 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칸이 다 층층이 다르죠.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쭉 올린 게 아니라 띄엄띄엄 올렸단 말이에요. 경기가 살아난 게 맞아? 맞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씩 더 확인하고 움직이자, 확인하고 움직이자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이 쭉 연출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기준 잡으면 2015년 12월 이후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그죠? 그래서 6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그 금리를 올린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2000년 이후에 이때 이제 금리를 올린 거고 그리고 이때 금리를 올린 거고 그리고 6년 만에 마지막 금리 올린 거를 기준 잡으면 이제 2018년 12월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2019, 2020, 2021, 3년 3개월 만에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 그렇게 해서 그 금리를 오래간만에 이제 올리게 된 건데 25bp를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최대폭 올해 최대폭 어떻게 한다고 형성이 돼 있어요? 최대 7번 다 올릴 수도 있다. 1월 FOMC 회의 때못안 올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3월부터잖아요. 3월부터 나머지 7번의 회의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6번 남아 있는 거죠. 3월 빼고는 6번 남아 있는데 6번 다 올릴 수 있다. 그런 전망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50bp 0.5% 포인트를 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그만큼 올릴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기준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을 한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나요? 지금 시점에서? 아니죠.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해서 자금을 풀었죠. 그것 때문에 유동성이 풀렸고 그 유동성의 흐름 때문에 경기가 지표가 바닥을 찍고 돌려줬단 말이에요. 일단 그러면서 산업이 바뀌죠. 어떤 산업은 둔화되고 어떤 산업은 이제 새롭게 흐름이 나와주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IT가 전 세계적으로 다 끌고 가는 흐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IT 거품 났을 땐 실적이 없는 바이오주들의 흐름처럼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흐름이 나왔던 거고 지금의 기준은 실적이 뒷받침된 상상을 초월하는 성장성의 랠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에 있어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있어서 누가 그러면 시장을 견인하느냐 그걸 명확히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주도주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금리를 이렇게 올릴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의 흐름은 이때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를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원화의 흐름은 달러보다 월등한 강세.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띈다 우리나라가 무조건 약세를 띠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월등한 강세를 띈 이유는 수출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원화가 900원까지 깨지고 내려가요. 2007년도에. 2004년도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요. 2004년 3분기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환율 그따구로 방어하지 마라. 달러를 정부가 막 사재끼면서 원화 약세를 유지해주지 마라. 달러를 사재끼면서. 그렇게 되면은 인위적인 방어가 되니까 수입 물가 때문에 민생이 어려워진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통화사채 발행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달러를 외환잔고가 많다라는 게 달러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외환잔고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파운드화나 유로화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채권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채권, 미국에서 발행한 채권 누가 다 사줘? 중국이 제일 많이 사주고 그다음에 일본, 사우디, 우리나라, 대만 들어보면 다 뭐예요? 미국 우산 속에 있는 나라들이 다 사주는 거야. 크잖아요. 미국의 입맛에 맞는 국가들이 다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달러의 강세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원화가 강세를 띈 거는 그 앞부분에 인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140원 요 자리에서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수출 두 자릿수 성장이 878889 올림픽 때 이후에 처음이다. 그 야당이 장난치지 마라.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에 경상수지는 개판이지 않냐. 자랑할 거 없지 않냐. 그리고 환율 그따구로 방어하지 마라. 달러를 사재껴서 원화를 방어해줘서 수출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마라. 내수 부분은 어렵죠. 기름을, 원유를 1리터에 1달러에 사온다고 치면 1140원에 사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그렇게 좋다며 우리나라가. 지수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512포인트에서부터. 결론적으로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겁니다. 어떤 수출? 원화가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IT나 자동차는 힘을 못 썼어요. 삼성전자 주가 못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올라간 건 2003년 바닥 대비해서 2004년 고점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고 나머지 원화 강세를 띌 때는 시장 대비 등락률이 제한적이었어요. 시장이 폭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익률 내지는 그보다 못했어요. 현대차도. 누가 가세요? 조선주가 갑니다. 조선주.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조선주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면서 30년 만에 업황오조세. 30년 전에는 유럽이 조선의 최강자였고 그 이후에 일본이 최강자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죠. 왜? 조선이 선진국에서 다 활용할 그런 내용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또 중국으로 많이 넘어가 있어요. 어쨌든 그 조선 업종의 초강세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화를 달러 결제 받고 원화를 사야 될거 아닙니까? 원화를 사서 이제 우리나라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원화의 초강세가 연출이 된 거예요. 수출 많이 해서 조선주가 수출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이 당시의 기준은 주도 업종 기준이 누구? 조선주의 기준에서 주도 업종이 나왔다. 조선주가 시장을 견인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KB금융을 설명하려면 그런 부분이 다 있어야 돼. 주도주가 누구고 금리를 올릴 때 어떤 쪽에서 흐름이 나오는지. 지금은 한국조선해양으로 이름을 바뀌었다고 그랬죠. 한국조선해양. 월봉 보시면은 그 당시 기준에 15,900원에서부터 얼마까지 올라와요? 15,900원에서부터 55만 5천원까지. 사실은 인위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어찌됐든 선거가 있었지 마지막 자락에. 그래 갑자기 2017년도에 포스코와 함께 미친 듯이 올라가요. 표현 그대로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55만 원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는데 마이너스 15,900원 나누기 15,900원 해주면 얼마? 3,300%. 시장 시장이 300% 오를 때 11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누가? 한국조선 해양이. 현대미포조선은요 100배 올라 버려요. 대형주가 가면서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100배 올라 버립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있는데 업체 이름도 태웅이었나? 20배 오른 종목도 있었어요. 20배. 현대중공업 33배니까 뭐 20배 해봐 얼마 되지도 않네요. 현대미포조선이 얼마? 40만 7,500원. 그때 당시엔 주식수가 2천만 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기준에 지금 뭐 4천만 주 정도 되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2천만 주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찌됐건 40만 7천원 7,500원 마이너스 3,060원. 저건 2002년도니까 2003년도 이후로 땡길게요. 2003년 3월 3,710원. 100배 올라와요. 407,500 마이너스 3,710원 나누기 3,710원. 얼마? 108배. 이게 주도주예요. 그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게. 현대미포조선은 지수를 견인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시가총액이 작은데. 한국조선해양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한 거죠. 그죠? 그래서 조선업종이 2003년 기준에서는 그들이 시장을 다 견인한 거예요. 2007년까지. 두 번째 랠리 기준은 뭐 아시다시피 차화정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랠리 기준은 IT가 되는 거죠. 첫 번째 랠리 그리고 두 번째 랠리 기준의 차화정 랠리. 그 다음에 세 번째 랠리는 중간 코로나를 잡지 않고 2015년 말 왜 금리를 올리는 시점의 기준을 잡습니다. 요 기준의 랠리. 지금은 누가 잡아요? IT. 이때 차화정이 시장 대비 10배. 지금은 IT가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10배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조선주가 시장 대비 10배. 다 10배씩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럼 KB금융은 뭐냐? 지금 주도주 1탄 얘기했어요. 주도주 관련해서 뭐 연구원들 작업할 내용 있으면은 똑바로 다시 듣고 다시 다 작업해 놓으세요.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이 당시 기준에 금리를 언제 올렸다고 그랬어요? 이때 올렸다고 그랬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때 올립니다. 그럼 이 당시 기준에 주도 업종군은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렸던 교육자료 부분에서 저걸 보시면 돼요. 매집주 관련된 그 교육자료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매집주 관련된 그리고 도서 이제 그 2007년도 도서입니다. 2007년도 도서인데 이렇게 돼 있죠. 두 권짜리 ELW 도서 중에 주도주에 대한 기준이 나와요. 여기 이제 삼성중공업도 있고 보시면은 시장 주도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1140원이 깨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2004년도 3분기까지는 2003년 4월부터 3월부터 2004년 3분기까지는 당연히 수출주 삼성전자 현대차가 날아가죠. 왜? 환율이 1140원 방어가 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상승률이 시장 대비해서 2배 정도 나옵니다. 이때는 등락률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어요. 상한가 제도가 15%였고 유동성도 지금만큼 아니고. 2005년도 기준 잡아놨는데 이게 뭐냐면 2004년 그 4월부터 6월까지 2006년 6월까지의 기준. 그 기준에 보험업체하고 금융지주사. 저 당시에는 이제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은행이었죠. 그냥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렇게.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전부 묶어서 본다 그랬어요. 이렇게 쪼개서 보는 거는 의미 없잖아요. 야, 두 배 올랐는데 주식해라. 의미 없잖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묶어놓으니까 현대중공업이 33배 조선주가 그렇게 올라왔다. 이 기준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중간중간에 이런 랠리를 가져가는 업종군이 있는데, 예? 그 업종군 내부에서 2003년부터 2007년은 조선주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KB 금융을 보는 거니까, 금융지주사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하나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느 때 기준이 또 잡혀요? 금리 올린 게 언제예요? 2016년이죠. 2015년 말부터. 2015년 말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금리를 올려요. 근데 띄엄띄엄 가죠, 그때는. 목이 지금 무리가 오는데. 어찌됐건, 요 기준에 그러면은 KB금융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흐름이 다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KB금융이 이제 중간에 바뀌었으니까. KB금융 보시면, 2003년부터는 안 보이네. 일단은. 2015년 이후에, 2015년 말 이후에, 2018년 말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금리 올리는 게 이제 둔화되어 있던 부분이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2016년부터 여기까지. 저 랠리가, 당연히 시장 등락률을 넘기죠. 그래서 요때 당시에 시장의 지수. 그러니까 왜 오르느냐도 중요해요. 예대마진이 아닙니다. 이거 목이 지금 또안 좋은데. 아파요. 또 따끔따끔해요. 이때 당시 이제 시장 지수는 저점이 얼마? 1917포인트. 그리고 이때 고점이 얼마? 2566. 그럼 계산해 보면 되죠. 2566 마이너스 1976 나누기 1976. 그럼 얼마? 30% 올라왔죠, 시장 지수가. 대략. 대략 30%. 그러면 KB금융 얼마 올라왔어요? 고점이 69,200원 마이너스 27,600원 나누기 27,600원. 아유, 37,600원 잘못 나눴다. 다시. 69,200원 마이너스 27,600원 나누기 27,600원. 얼마예요? 150%. 시장 30% 올라올 때몇배 올라요? 5배 올라오죠. 그렇잖아요. 4배, 5배. 이게 주도력을 가져가는 주도주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구간은 어찌 보면 짧은 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요 구간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요때의 기준이 하나가 잡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안 나오려나요?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우리 금융지주. 얘도 이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그럼 신한은행인데, 신한지주? 신한지주도. 얘는 나오네요. 자, 보시면은 2004년, 2003년부터 이제 랠리가 쭉 나오긴 했습니다. 2007년까지.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7, 9, 63. 7배? 6배? 예, 오케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예? 금융지수사가 얼마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그 저점이 시장지수 기준에 735, 735에서 요 고점 기준 얼마예요? 1400. 그럼 대략적으로 100% 가까이, 그죠? 90%, 100% 가까이. 그러면 얘는요, 49,500원 마이너스 15,050원 나누기 15,050원. 얼마요? 228%. 시장 대비 두배 이상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에는 변동률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짧게 끊어서 볼 때, 시장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환율이 1140원에 방어가 될 때, 그때는 자동차, IT. 그들이 지수를 견인했는데, 시장 80% 올라올 때 그들이 160%뭐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배 시장 대비해서. 지금처럼 뭐 10배 이런 기준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금융지주사의 경우는 이 월봉으로 보시면은 요럴 때한 번씩 중간에 이제 미끄러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거의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게 계속 덜 올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저런 식으로 강세 흐름을 지속해 준다는 거예요. 2016년도의 기준에서도 똑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이렇게 쿵 하고 빠진 적도 있지만
거의 뭐 팔자락을 주지를 않아요. 거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경기가 끝내주네 하고 살아날 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우리 주력주 기준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금리를 내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당시 기준에 어때요? 하이닉스도 거의 이때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빠진 거예요.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그죠? 고점 대비해서 그 종가가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13%. 이때 한번 제외하고는 없어요. 팔고 싶어도 팔자를 거의 안 줘. 그게 시장의 흐름이고 그게 시장 주도주들의 흐름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금융지주사는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서는 시세의 부분이 지속적으로 표출이 됐다. 거기에 금융지주사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보험.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시장이 화랑이잖아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고 화랑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증권사. 마지막으로 움직이는 게.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금융지주사가 어떻게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느냐. 그 기준점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예대마진. 근데 이제 예대마진의 폭이 증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폭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뭐 조금 증가할 수는 있어도 예를 들면 금리가 제로금리면 그럼 예대마진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금융지주사들이 쫄딱 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대마진이라는 거는 금융감독기관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마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그 예대마진 부분을 예금과 대출의 마진 부분을 자기네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다 그러진 않아요. 적절하게 조정을 해줍니다. 제로금리라 할지라도 대출금리는 있는 거니까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계속 조절을 해주는 거고 흔히들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은 예대마진 때문에 뭐 금융지주사 은행들이 큰 이득을 본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범위 아주 소폭 정도 수준 아주 제한적인 범위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금융지주사들이 또 보험사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시장에 가니까 간다? 아니죠.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이 증가합니다. 대출이. 금리를 올리는데 대출이 증가한다고? 그렇죠. 금리를 올리니까 대출이 증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로금리일 때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경기가.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기가 계속 살아나고 지표가 좋아져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정도가 돼.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대출이 발생됩니다. 어떤 대출? 기업 대출이죠. 기업 대출이 크게 발생되죠. 금리를 한 방에 제로금리에서 뭐 5% 이렇게 올리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1%대다. 2%까지 돌려놨다. 그게 한 방에 5%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그만큼 살아난 만큼 기업 대출이 계속 증가를 합니다. 기업 대출이 최정점에 달하기 전까지는 금리 더 올리기 전에 나 빨리 대출 받아갖고 나 사업해야지.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빨리 대출 받아서 빨리 사업해야지. 계속 올라옵니다. 대출이 계속 올라옵니다. 대출에 대한 부분의 실적 범위. 또 한 가지는요. 채권. 채권 수익률이 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주가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들의 주가가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대마진 부분은 시장에서 예대마진 증가합니다. 그럼 방송 나온 사람이 그렇게 떠들어 대면 그건 바보나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뿐이 안 되는 거고 돈 내고 그 사람한테 뭘 배울 이유가 없는 거고. 응?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은 월등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대마진을 자기네 마음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조정을 합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대출의 증가. 기업 대출의 증가. 거기에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요. 경기가 좋아지면서 일단은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진다. 그 내용은 이제 안전 자산으로 가도 수익이 난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위험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몰린다. 왜? 경기가 좋아져서
월등한 수익 범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들이 금리 올릴 때 성장주들이 깨지는 게 아니라 성장주들이 동반적인 급등과 함께 시장을 견인하죠. 채권 가격에 안정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향 안정화, 채권 가격에. 그렇게 되면 채권 수익률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수익 범위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주들이 움직여요. 보험주들 채권이 무지 많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험주들이 왜 가요? 금리 올리는데 왜 가요? 긴축하는데 왜 가요? 하다 설명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하실 수 있을 때. 채권 수익률에 대한. 결론적으로 이제 KB금융의 흐름을 점진적인 추세적인 범위의 강세로 놓고 봅니다. 금리는 일단 미국에서 이제 움직임을 줬고, 그리고 2015년 11월 달에 올린 금리 인상처럼 띄엄띄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쪽이나 우리 쪽의 금융당국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달에 이제 드디어 진짜 오래간만에 5MA, 20MA를 다 부딪혀주는, 오늘 거래가 뭐 얼마나 더 수반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3,500만 주, 월 단위에 3,500만 주인데, 이번 달에 3,400만 주까지. 지금 현재 기준에. 그러니까 뭐 지금 기준에 130만 주를 더 거래를 실을 수는 없지만, 거의 뭐 5MA, 20MA 부딪히는 거래량. 그죠? 또 거래대금으로는요. 거래대금으로는 긍정적이죠. 앞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요. 결론적으로는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추세 범위다.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추세 범위다. 개인 수급 범위, 누적 수급 범위 어때요? 수급이 개선되면서의 강세이다. 근데 초기 강세이기 때문에 뭐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강세죠. 사실 어찌 보면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가 됩니다.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저렇게 많이 깨져 있는데 20% 가까이 깨져 있는데 그때 고점을 찍은 가격보다 오히려 KB금융은 좀더 움직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지난달의 기준에 6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의 눌림 폭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주가 변동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버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우리가 마지막 문자 사인 이제 5만 6천 원대 나가긴 했습니다만 수급. 개인 누적 수급 뺏긴 거, 그다음에 거래대금. 거래대금도 보시면 나쁘지 않죠. 앞전에 거래량 부분하고 지금의 거래량 굉장히 차이가 나고 거래량이 없는 것 같은데 거래대금으로 보면요. 거래대금으로 보면은 제일 많았을 때 대비 순위로 따지면 4위야, 4위. 예? 4위, 5위, 공동 4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잖아요. 거래량으로 따질 때는 어떻게 4위가 되나? 순위에도 못 들어오지. 그래서 거래대금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KB금융의 기준은 주력주로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그 이전에도 계속 넣어놨지만 비중을 그렇게 크게 못 채우다가 지금 15% 겨우 채워놨어요. 얼마에? 5만 원대 중반 수준에서. 5만 원대 중반 수준에서. 근데 지금 이제 6만 원 넘긴 그 위치에서도 결코 나쁜 위치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채우는 거고, 그죠? 채워놓은 거고, 지금 위치가 나쁜 위치가 아니다. 더딘 것 같지만, 가장, 긍정적인 수익 구조를 잡아줄 수 있는 업종군이다. 금융지주사. 그래서 기존의 주도주도 본 거고, 그래서 그 주도주 부분, 그 기준 내에서 금리를 인상했을 때 금융지주사의 흐름을 같이 본 거고. 충분히, 예? 주도주로서의 그 기준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보여드린 자료에도 국민은행 뭐 이렇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동국제강 저 당시 철강 2007년도에 철강 뭐 미친 듯이 날라왔잖아요. 그리고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도 매집이 20% 이상 되면서의 흐름이었고. 그리고 금융지주사가 여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어찌됐든, ELW를 같이 우리가 했을 때 기준이에요. 한진해운, 해운주. 해운주도 뭐 2007년도에 뭐 어마어마한 폭등 랠리가 나왔었죠. 조수 회장님 타계하시고, 돌아가시고 나서의 흐름. 제일모직도
급락주의 LG전자. 금융주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A사는 이게 현대오토넷이었고 현대그룹에서 아주 못된 짓거리 해먹은 거죠. 현대오토넷 상장시켜서 아주 대주주들 배 찢어질 뻔한 그런 내용이었고 현대증권 증권사가 이제 가장 늦게 움직인 거예요. 가장 늦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게 조선주는 조선주가 아니라 금융주는 안 들어가 있네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에서는 가져가셔야 될. 그렇게 해서 가끔씩 물어보세요. 아, 내가 한 3년, 5년 동안 묻어둘 종목이 있느냐.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금융지주사죠. 왜? 지금부터 해서 금리 정점 찍고 다시 금리가 인하될 기준을 잡는다면 3년, 5년은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융지주사의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는 방금처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주월봉 한꺼번에 놓고 보고 따로따로 볼까요? 따로따로 보시죠. 뭐 월봉 기준에서 거래대금을 이렇게 들여다본다. 최근에 그 거래대금이 월등히 실려진 기준이 되고요. 2015년 12월부터 볼까요? 그 12월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이런 흐름. 거래대금 기준으로 잡으면 요 거래대금 오늘의 요 거래대금이 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거래대금 실려 있고 기준이죠. 거래량 부분은 제한적이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고 이렇게 OMA, 20MA 부딪힌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래대금은 월등하다. 순위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금리 인상 시기의 기준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이후에 바닥 찍고 나서 고점이 여기까지. 물론 이제 12월까지 금리를 2018년까지 금리를 올리긴 했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좀 띄엄띄엄 가던 정점 아니냐 뭐 이런 기준이 나왔던 시점인 거고 재차 이제 금리를 인상한 기점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바닥 한번 찍어주고 다시 돌리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그 꼬리 길게 달고 돌려놓은 흐름에 상승 형태와 균형 그죠? 그리고 다시 망치형 얼마나 멋진 망치형의 기준입니까? 그래서 월봉 기준에서 추세적으로 놓고 보시는 게 옳고요. 그리고 주봉 일봉도 보겠습니다. 주봉에서는 이제 수급 볼 거고 자 월봉 얘를 뭐 분봉 보기는 어렵고 그죠? 주봉 기준에서 일단은 개인 누적 수급 그래서 작년 이후에 쭉 놓고 보시면 7월부터 볼까 그냥 7월 7월부터 해서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누적 수급은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종목이니까 누적 수급은 뛰어난데 주가는 눌리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누적 수급 조금 이따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도 망시형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의 추세 강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망시형으로 볼 거냐 장악형으로 볼 거냐 우리는 장악형으로 본다고 했죠. 저럴 때에는 왜냐하면 장악 확인형까지 매수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본 관점의 기준이 되니까요. 그리고 저 위치에서의 그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떠 있을 때에 저건 단기 매매의 기준을 설정할 수는 있는데 대형주 기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랬죠. 전체 패턴을 놓고 보긴 하더라도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 또 금리의 부분까지 보고 대처하는 걸로 시장의 등락률이 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여기 시장 등락률을 포함시켜 볼까요? 그렇게 해서 주봉 그 다음에 일봉 기준은 이제 이평선의 개념 기준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순환 모멘텀 차트 요 기준에 이제 뭐 1월부터 놓고 보셔도 되겠고 2월부터 보셔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일단은 이렇게 땡겨서 보겠습니다. 거래가 이제 좀 둔화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때 들어올릴 때에 거래를 수반하고 들어올린 거잖아요. 여기서 수반하고 들어올리고
거래량 부분은 들어올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었고 갭이 발생돼 있을 때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여기서부터 요 자락까지 이렇게 그리고 패턴 기준에서는 상승일 때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거래량이 오늘 이제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오늘 뭐 충분히 또 내일 기준에 충분히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을 잡아주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크로스 대두로 나와 있습니다만 영선 위에 흐름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준은 일봉으로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력주의 기준에서는 이제 뭐 하루 변동률 일동제약이 어제 오늘 뭐 대박 났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매일매일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근데 이제 가끔씩 조금만 실수해 버려도 수익 폭이 급격히 축소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주력주는 주력주의 기준대로의 설정 범위를 충분히 이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KB금융의 기준을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에 이제 매집주 또 시장 주도주 또 갭에 대한 기준 갭에 대한 기준도 놓고 보셔야죠. 그래서 갭 부분은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는 급진 갭이 발생되면은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된 건데 이렇게 오늘 방송은 KB금융 위주로 가져갈게요. 우리 직원분들 그래 갭 부분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기준을 설정을 해서 KB증권의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하는 거고 KB금융에 그리고 캔들 기준에서도 조목조목 이제 다 가져가야죠. 그래서 KB금융을 가지고 나가서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캔들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장악형의 기준, 장악 확인형의 기준, 망청의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의 기준 저거를 이런 기준, 망청의 기준 또 장악형, 장악 확인형의 기준 이걸 다 가지고 나와서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고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적 수급 범위도 한번 놓고 볼 건데 저게 작지 않아요. 이쪽 KB금융 쪽에 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7월 달 정점 이후에 흐름을 한번 볼게요. 누적으로 이제 아주 큰 물량, 뭐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뭐 20%의 매집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 건 없고 유통 물량 자체 제한적이니까 그 제한적인 유통 물량에서의 흐름 그 정도만 놓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7월 27일로 하자 볼까요? 7월 27일, 27일 이후에도 이렇게 물량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언제로 잡을까? 8월 3일, 8월 3일, 8월 4일. 8월 4일 정도부터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8월 4일 누적 1200만 주 주식 수로는 많은데 4억 1000만 주짜리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자르면 되겠네요. 일단 누적 수급이 이렇게 기관 쪽에서는 뭐 월등한 매도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1900만 주를 산 겁니다. 이렇게 해서 8월 4일부터 22년 03월 날짜를 바꿔야 되겠네요. 30일까지 이렇게 해서 결론은 이렇게 21년 08월 04일부터 22년 03월 30일까지 매집 외국인 매집 수급을 기준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도 외국인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텍스 전략 부분도 한번 같이 끊어 놓을게요. 일단은
택스 전략을 여기도 일동제약으로 꺼내놓아야 될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꺼내서 볼게요. 매직 기준에 KB금융 KB금융 3월 30일 31일 이렇게 해서 이 기준에 KB금융이 되는 거고 주력 30% KB금융 이렇게 해서 3월 31일 11시 30분 전략 21년 08월 04일부터 22년 03월 30일까지 주도 세력 매집 외국인 매집 규모 몇 조세요? 1925만 주. 그러면은 이 물량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1925만 주 나누기 4억 1200만 주. 4.67%. 어마어마하죠. 소형주가 아니에요. 대형주예요. 4.67%. 그러면 이제 매집의 기준에서 목표 주가가 또 나오죠. 이렇게 돼 있고 이들이 이제 매집한 단가 외국인들의 기준에서 매집한 단가 8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단가입니다. 단순 논리예요. 매집에 대한 우리가 그 설정 범위 목표치 가져갈 때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들 매집 단가가 5만 7천 원 정도가 되네요. 5만 7천 원. 5만 7천 원. 그러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를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배웠잖아요. 배운 상태에서 이제 매집주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좀 보겠습니다. 매집주 이게 이제 2007년도 아까 보여드린 주도주 교육자료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 2, 3차까지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4.7 그렇게 된다면 거의 5% 육박하니까 30%까지도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1, 2, 3차까지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여타 종목의 30%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 4.7%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 범위의 기준 20% 그리고 최대 50%까지의 기준 원래 이제 20에서 30% 이렇게 기준이 잡혀 있잖아요. 이거 넘긴다고 보는 거고 5%를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만 7천 원 대비해서 1차 목표 주가가 6만 8천 원 그죠? 5만 7천 원의 매수 평균 단가 6만 거의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 6만 8,500원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눌려 있는 상태에서의 그 기준이니까 5만 7천 원 곱하기 이렇게 하면 7만 4천 원 그 다음에 이제 50%면은 얼마? 8만 5천 원. 이게 궁극적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됩니다. 궁극적인.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점은 예대 마진의 증가는 이제 제일 뒤로 넣을게요. 예대 마진 증가. 잠시만요. 이런 거 잘 쓸지는 모르니까 제가. 예대 마진의 증가. 어휴, 큰일 났다. 예. 오케이. 예대 마진 증가. 기업 대출 증가. 그리고 채권 수익률.
금리 인상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됐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매집 창구 같은 경우는 다 외국계니까 특별하게 설정 범위를 굳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데 조회 기간 보시면 창구까지 같이 넣어놓을게요. 8월 4일 이후에 전거래일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10위까지만 자르겠습니다. 매집 창구 다 외국계죠 뭐. 그리고 대주주 지분 주요 주주 지분 보겠습니다. 주요 주주 지분 이제 대주주하고 이제 외국인으로 나뉘는데 예. 대주주의 범위는 국민연금 9.02% 그리고 자사주 5.51 그리고 우리사주 이거는 0.56% 이렇게 해서 함께 얼마예요? 계산기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외국인 지분이죠. 902 플러스 551 플러스 901 플러스 551 플러스 056 15.09% 기간은 이제 없는 거죠. 사실상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기준입니다. 외국인 몇 퍼센트예요? 72.49% 다 해주면 얼마예요? 플러스 72.49 87.58 그죠? 이게 이제 나머지 기관 앤드 개인 물량이 약 12.5% 그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사실상 기관들의 물량이 개인들보다 많겠죠? 그 와중에 4%를 뺏어간 그런 상태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거죠 지금 사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지금 오늘 기준에 등락률의 기준을 설정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전략 기준에 매집의 기준 이 범위 이렇게 놓고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KB금융은 전체 오픈으로 올려놓을게요. 어차피 우리도 5만원대 중반에서부터 평균 단가 잡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SM이 또 움직이네요. SM 봐서 이제 추가 편입 가능한지 여부 확인해보고 박셀바이오도 그리고 HMM 뭐 추가적으로 변동이 나올지 재편입이 가능할지 그 다음에 안랩 이런 부분도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좀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해서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윤정두를 검색해서 오시면 이벤트를 다시 진행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제차 이제 직장인 문자 그리고 카톡방 오픈을 해드리니까요. 문자 카톡방 기준에서 이렇게 이 가격 기준에 그리고 VVIP 별도로 이용하실 분들은 연락을 밑에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B금융 올려드리겠습니다. 네.